과실 예상하고, 그죠? OX, 요건 됐죠, 그죠? 이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거요. 과피 요거, 그죠? 양도 차이하고 세율.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죠, 그죠? 과세 표준이니까, 우리 교재는, 예, 113쪽입니다. 113쪽. 계산 구조. 요, 양도 차이 하는 것은, 그죠? 어,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거. 여기 양도 차익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유시의 비용, 자본적 지출도 빼고, 팔대 비용 있죠? 양도비도 뺀 거. 이걸 모두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 그죠? 양도 차익을 하죠.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이. 여기에서 우리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준 걸 뭐라 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빼고 난 거. 양도 소득. 그죠? 이 양도 소득에서 또 기본 공제 빼죠. 기본 공제. 예, 250만 원 빼고 나면은 과세 표준. 하죠, 그죠? 과표. 알죠, 그죠? 여기 기본 우리 산식이다. 여기에 세율. 여기 하면 세금 나오잖아. 여기 양도세. 그죠? 세금. 자, 여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이 뭐죠? 실거래가죠? 실제 양도가액 해야 된다, 그죠? 요것도 실지 취득가액, 요것도 실지, 요것도 실지잖아, 그죠? 실거래가, 실지 지출액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걸 모른다. 요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매감 환기. 그죠? 매감환기. 이걸 알 수 없다. 매. 매가 뭐죠? 매매 사례. 매매 사례. 매. 다 뭐죠? 감. 감이 뭐죠? 감정가에. 또, 환상가의 기준시가. 이런 순서는. 매감환기. 알겠죠? 매매 사례 가격.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 환상가의 기준시가. 알겠죠? 요거 모르면은, 요거 없으면 요거, 요거 없으면 요거, 요거 없으면 요거 한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요걸 우리가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요쪽은 뭐라 하죠? 양도 가액은? 자,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요게 실지 거래가 할 때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요걸 몰라서 요거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게 된다면은 요쪽도 그러면은 양도 가액도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합니까? 실거래가로 합니까? 그래 합니까? 내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내가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요 금액을 내가 몰라서 옛날에 샀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50년 전에 샀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없고 알 수 없다, 그죠? 요걸 몰라서 그 당시에 매매 사례가를 알아보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막 1억이더라. 그 있으면은 그 막 그때 팔 때 우리가 양도 가액도 매매 사례 가액을 찾아가 해야 되느냐,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실거래 거라 하지. 네, 알겠죠, 그죠? 요거 없어가 요걸로 한다면 요쪽은 뭐라 하고, 이것도 막 감정으로 가액으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할까요? 실거래가. 그렇지, 실거래가로 하고. 알겠죠? 요쪽은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환상가요로 하면 요쪽은 뭐라 하고? 실거래가. 요걸 없어가 기준시가로 하면 요쪽은 뭐 하고? 실거래가. 아닙니다. 요 때는 기준시가입니다. 알겠죠? 네? 알았죠? 네.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닌데. 네?
이것도 뭘 한다? 기준시가. 알았죠? 요거.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요거 할 때는 요걸 해줘요. 기준시가로. 왜냐하면은, 실거래가의 기준시가는 한 80% 밖에 안 되거든. 80% 정해놓은 게. 요게,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놨단 말이야. 미리. 실거래가는 실시가잖아. 실거래가. 그죠? 요걸 정할 때 한 80% 수준 정해놨는데, 만약에 요쪽은 기준시가로 하고, 요거는 실거래가로 해버리면은 이 차이 굉장히 커져버리잖아. 그죠?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요걸 해준다 이겁니다. 요걸 해야,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그대로 100% 해버리고 이거 80% 해버리면 차이 20%인데 요거 80% 해보면 거의 비슷해지잖아. 그죠? 그 요걸 해줘야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거는 요걸 한다. 알았죠? 기준시가. 알겠죠? 그죠? 자. 요걸 모을 때 있더라. 오늘 팔았잖아. 오늘 팔았는데 얼마 받고 파는지 모르겠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모를 수 있지. 요건 모르겠다. 말이 됩니까? 오늘 팔았는데? 요걸 오늘 팔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팔았는데 모를 수 있습니까? 에? 에? 거짓말 하는 경우. 1억에 팔고 나서는 뭐 5천만에 팔았다 이렇게 금액을 다운 또는 업 시키는 경우도 알겠죠?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요걸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오늘 뭐라 한다? 매감. 그렇지. 요때는 매감 환이 없습니다. 기로 가버린다. 알겠죠? 환산 안 한다. 알았죠? 요거는 뭐라 하고 매매사례 감정 요거 빠져버립니다. 기준시가. 알겠죠? 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요거는 실거래가잖아. 그죠? 요거는 실거래. 이런 금액을 우리는 이거는 실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추산하여 계산했다 해서 추계 경정 결정 가액이라 이러면 추계 가액이라 합니다. 추산하여 계산. 추산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추계 결정했다 이랍니다. 추계 결정. 그럼 자 보세요. 요런 금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할 때는 요거 요거 인정 안 하죠. 그죠? 요거 대신에 요 금액 인정 안 해버립니다. 요거 인정 안 하고 요거 요거 인정 안 하고 요거 대신에 3%, 7%, 1% 공제해줄게. 부동산은 3%, 미등기 부동산은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7%, 나머지는 1% 해준다. 요 금액에. 요 금액에다가 요래 해줄게 정해놨습니다. 요거 우리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다시 말씀드릴게. 요 금액 매감 환기로 하는 경우에는 요 금액 얼마 지출된 요거 인정 안 하고 요거 대신에 몇 프로 부동산 몇 프로? 3%. 지전등이면 7%. 나머지 1. 3, 7, 1. 알겠죠? 요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한다. 요거 알았죠? 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나왔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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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공제 요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알겠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해 주는데 요걸 1년 단위로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0년 하다가 최대 15년 이상까지 알겠죠? 요거 공제율은 몇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아니 두 배. 그러면 3에서 몇 프로? 6%. 두 배니까 요걸 몇 프로? 8%, 몇 프로? 10%, 몇 프로? 12%. 요걸 몇 프로? 20%. 요거는 30%. 요래 알겠죠? 요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 아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셨죠? 3년 이상. 알았죠? 요거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가 된, 잘 들으세요.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해서 해준다. 알았죠? 부동산과 뭐?
입주권. 기본공제도 이것도 등기를 필요한 자산 등기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두 해준다 그죠? 모두 다 해주는데 이거는 나누어 가지고 부동산 등 나누어서 250만원, 주식 따로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1년 기준해서 1년 동안에 최대 250만원씩만 공제해준다. 알겠죠? 부동산 얼마? 250,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요거 우리가 소득별로 요래 공제해준다. 알겠죠? 묶어가지고 1년에 한도로 250만원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는 게 이런 걸 안 해주잖아. 그죠? 안 해주고 부동산하고 뭐만 해준다? 입주권만 해준다. 입주권은 물어본다 그랬죠? 주택. 알겠죠?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다. 그런데 원래 금년에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답니다. 제외해주겠다면 제외. 안 해주는 게 하나 생겼다, 그죠? 이게 뭘까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알겠죠? 요거는 위치가 조정지역에 집을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자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제외한다.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조정지역 외에는 관계 없습니다. 조정지역에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그건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게 장기 보유 특별공 기본 공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내가 5억에 샀다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죠? 1주택 2년 보유했다. 하고 8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가지고 있다가 8억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잖아. 남았는데 1, 1, 1에 해당하면 이건 뭐 되죠?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 알겠죠? 예. 그런데 8억에 샀다. 보세요.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9억이 넘었죠? 9억 넘는 부분을 과세하죠? 과세한다고 그랬잖아. 9억 넘는 고가주택. 그래서 요거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요 4억 차익이 생겼죠. 그죠? 4억 중에서 9억 넘는 부분 과세합니다. 9억 넘는 부분. 알겠죠? 그거 하는 식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뭐 기억 안 날 것 같네. 그렇지. 시작. 8이 아니고 9. 9. 9. 그죠?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니 양도 차익에다가 요거 있잖아.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알았죠? 요거. 그럼 10분의 3이면 4분의 1이잖아. 그죠? 1억 나오죠? 요 1억, 요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세금 내라, 세금. 세금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걸 5년 보유했답니다. 5년. 5년 보유했으면은 공제해줘야죠. 뭐. 장기 보유 등을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죠. 그죠? 몇 프로? 10%가 아니고 이거는 8배 해줍니다. 8배. 8배. 알겠죠? 요거는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잖아. 그죠? 다른 거는 전부 2배였잖아. 그렇죠? 요거는 2배 공제해줬죠? 8배 해줍니다. 8배. 무슨 주택? 고가주택. 1주택, 고가주택 8배 해준다. 그러면 3년 이상 몇 프로? 24%. 요건 얼마? 32%. 요건 얼마? 40%. 요건 얼마? 48%. 요건 얼마? 80%. 요게 끝.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까지 15년 이상 되고 요거는 18년에서 10년 이상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죠? 안 해준다. 최대 80% 해준다. 나머지 두 배는 15년까지 가고 알겠죠? 요거는 10년 이상 요거 끝나버립니다. 80% 최대. 그러면은 요걸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몇 년이라 그랬죠? 5년이라 그랬잖아. 5년이면은 8배 하면 몇 프로? 40%잖아. 그죠? 40% 공개해준다. 40%. 1억에 40%면 얼마? 4천만 원.
여기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알겠죠? 요거, 요거. 그리고 또 뭐 해주고? 기본공제 얼마? 250.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기본공제도 250만 해주고, 세금 내라. 요거! 야, 항상 요 숫자는 똑같은 걸 할 겁니다. 그죠? 한다 그랬잖아. 8억짜리, 아, 요거 무슨 주택이다. 무슨 주택. 아, 고가주택이구나. 알겠죠? 계속 요래합니다. 알겠죠? 고가주택일 때는, 여기 9억 넘을 때는 4억 곱하기 12분의 12 마이너스 9억. 1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배. 알았죠? 8배 해준다 하는 거. 그럼 과표가 끝났죠? 여기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 취득시 부대비용, 보유시의 비용, 비용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묶어서 무슨 경비? 필요경비. 여기에 들어가는 다 뭐라 한다? 필요경비를 한다 그죠. 이게 필요경비인데, 하나, 요거 하나 또 이론문에서 가는, 이제 시험에 가는 나오는 거죠. 필요경비에서 시험 나오는 게 뭐냐? 필요경비인 거 아닌 거. 그 필요경비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인건은 워낙 많으니까, 그죠? 필요경비 아닌 것, 요것만 좀 기억하자. 알겠죠? 필요경비 아닌 것. 요거 한 몇 가지 하면 돼요? 첫째. 뭐, 재산세 같은 거, 종부세 같은 게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공제해 주는 거는 뭐만 공제해 준다? 취득 등록세만. 취등록세는 필요입니다. 그죠? 요거는 해준다. 요거는 공제해줍니다. 알겠죠? 요거는 인정해준다. 요거는 인정 안 한다. 알았죠? 취등록세만 필요경비가 된다.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은 안 되죠? 수익적 지출은 요건 안 된다. 제외. 아니, 제외. 세 번째. 다른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 무슨 소리고? 다른 소득세 계산할 때 다른 소득, 여기 다른 소득은 양도 소득이 아닌 소득, 주로 나오는 게 사업 소득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알겠죠? 부동산, 뭐, 사업소득, 이런 게, 알겠죠? 임대소득,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양수도 아니잖아. 그죠? 요거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제받은 거잖아. 이거 할 때 경제 공제받은, 이 말이잖아. 여기서 공제받았는데, 양도소득세 또 공제해주면 두 번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거. 자, 요건데, 요게 잘 나와요. 요거. 요거. 무슨 말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필요한 게 아닌 거, 요 정도 정리하고. 그러면은, 과표 끝났다. 그죠? 과세 표준은 요렇게 해서 딱 정리 끝나면 되죠. 그죠? 핵심은 요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다면 요거 이제 세율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요거 세율. 이거 뭐 복잡한 거 없고, 세율을 우리가 자, 다시 보세요. 과세를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과 권리와 주식과 기타 자산과 파생상품이잖아. 그죠? 세율 잠깐 메모해 드리게 보세요. 부동산과 권리의 세율은 같은데 요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6에서 42%,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으면은 40%, 1년 미만 보유했으면은 50%, 등기 안 하고 팔면은 몇 프로? 70%. 알겠죠? 요건데. 요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그죠? 주택. 집은 2년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1년 이상 있으면 돼. 1년 이상만. 알겠죠?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죠? 입주권도 물어본다 그랬죠? 주택 본다 그랬잖아.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요겁니다. 2에서 42. 네. 다른 이제 말하면 상가나 땅은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인데 집은 1년 이상만 가지고 요 기본 세율입니다. 알겠죠?
그럼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40%. 물론 미등기는 몇 프로? 70%. 당연하지 뭐 그죠? 미등기. 요게 세율 구조다. 하나 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기타 자산 그죠? 뭐 골프 회원권, 영어권 요거는 이거는 무조건 6에서 40이. 이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뭐 1년을 보유했던 6개월을 보유했던 5년을 보유했던 똑같다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원래부터 몇 프로 한다 그랬죠? 10%.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다. 이런 건 자꾸 암기가 되고 이것도 암기가 안 되죠. 그죠? 시험에 나온 적 없는 것도 암기가 되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주식은 이렇습니다. 대기업 주식. 요거서 1년 미만, 1년 이상, 중소기업. 요거는 10%, 요거는 20%, 요거는 30%.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 하나만. 요거는 뭐 시험에 실무 쪽인데, 원래 이제 처음 생기죠. 뭐냐 하면은, 조정 지역입니다. 원래, 조정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한답니다. 알았죠? 몇 프로? 플러스 10%. 할증 과세를 합니다. 할증. 3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플러스 얼마? 20%. 알았죠? 그리고 조정 지역 아니라도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업무용 토지 있죠, 그죠? 요거는 원래부터 그냥 10% 할증이다. 할증. 할증. 분양권은 몇 프로일까요? 분양권. 조정지역의 분양권. 50%. 예. 분양권은, 뭐죠? 조정지역은 50% 해버립니다. 알겠죠? 조정지역의 분양권. 알겠죠? 그냥 참고 정도 보시고, 요 정도. 알았죠? 세율. 끝났습니다. 과표하고 세율. 알겠죠? 요 부분은 내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 그죠? 메모해놔도 이런 거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뭐 이상하게 나오면 털리고. 그죠? 이런 거 마셔야 돼. 이거 마찬가지로 16문제에서 14문제는 맞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두 문제는 이거 잘 이상한 게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그러니 하늘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 하나하나 틀린다니까. 찍어야 되거든 무조건. 알겠죠? 공부하면 그래. 이런 공부하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어차피 하나하나 뭐. 이건 세 번만 해. 어느 건 다 거잖아, 그죠? 어차피 이 나와요. 이건 할 수 없잖아. 이런 내용들이 그게 다 들어있네요, 그죠? 책에 보면은. 그죠? 알겠죠, 그죠? 뭐 그동안 했던 거니까 핵심은 이거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저 요약집이니까 한번 요걸 알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서에 읽어보세요. 알겠죠? 과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거는 여기 없다 그죠? 매감기 취득은 매감환기 요거는 371 그죠? 필요경비 아닌 거 이런 거 아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거. 2주택 원래부터 공제 안 해준, 이거 안 해준다, 그죠? 개봉공제,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세율 구조는 요거. 알겠죠? 네. 이거는, 요, 모드를 하는 거는, 요거 모두, 요, 과세 대상 모두 요거. 요거 다 해주는데, 요거 말하면,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거하고, 입주권만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거하고 입주권, 아까 왜
분양권, 입주권, 청약이금 있었잖아. 고지 입주권만 해줘, 입주권만. 그런데 기본공제는 이거 다 해준다, 이거 다 해주는데, 다 해주대, 그죠? 요거 250만원, 요거 250만원, 요거 묶어서 250만원. 등기된 거, 미등기는 안 해주지. 등기된 거에 한해서, 요거 요 주식 얼마? 250만원. 파생상품 얼마? 250만원. 요거 묶어가지고 한도 얼마? 한도 250만원. 1년에. 알겠죠? 1년 한도 250만원 해준다. 됐죠? 그죠? 이해되죠? 예. 끝났다. 그죠? 지금부터 예, 책을 한번 고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죠? 요거다. 그럼 115쪽 115페이지 보면 이제 114페이지하고 115쪽 있잖아, 그죠? 114페이지하고 115쪽에 그죠? 그거 보면은 쭉 나와 있네, 그죠? 필요인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워낙 많은데 이걸 다 안 뭐 다 그죠? 중요한 거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 필요가 아닌 거 그죠? 아니죠, 아닌 거. 그 뭐 매감 한두가 나오고 그죠? 그거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뭐 특별한 말 없습니다. 교수님, 저 1년 이상에서 여기 2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2년 이상이라고 요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옆에 1년 이상 1년 주택하고 입주권 부동산은 원칙은 2년 이상인데 그 중에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이상을 보여야 하면 요거다 알겠죠?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부 그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죠 요약부터 시작했다가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은 모자라 그죠. 공부 자체가 시작은 요 시작을 처음 하다가 점점 좀 넓혀야 되잖아요. 넓혀 가지고 공부를 이제 확장해 천천히 공부하고는 다시 이제 좁혀야 돼요. 좁혀 그죠. 요약집이 지금 이제 말하면 기본서 과정에 이제 쭉 해오다가 요리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요약집. 이제 5, 6월 달은 이제 요약이잖아. 그죠? 하고,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7, 8월이 뭐냐 하면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문제풀이. 문제풀이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론을 끝나는 거지. 물론 이거 하면서 이론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문제풀이 하고 9월달 시험 때까지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한 실제. 이걸 이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이라면 실전하고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풀이하고 이런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해요. 응? 반복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총정리도 해드리고 이래 합니다. 알겠죠? 요런 과정이니까 결국 우리가 기본서는 이제 이 과정이고, 요약은 이 과정이라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 7, 8월에 문제풀이. 예. 자, 잠깐 쉬었다가.